신라 최초의 사찰 구미 도리사가 계산 1603주년을 맞아 향과 불교를 전한 아도 화상의 정신을 기리는 향문화 대제전을 열었습니다. 올해 4회째를 맞은 향문화 대제전에서 4부 대중들은 천년 불교 문화의 씨앗이 된 아도 화상의 전법 정신이 오늘에 이어지길 발언했습니다. 대구 BBS 정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라 최초의 사찰 구미 도리사 정멸보궁. 1600여 년전 고구려 승려 아도 화상이 전한 천년 향을 현재로 내려받는 천년 수양식을 거행하는 이들의 얼굴과 발걸음에 엄숙함이 묻어납니다. 천년의 향기를 머문 대향로와 향합이 가마에 태워져 아도 화상견으로 이운되고 이곳에서 헌향제가 봉인됐습니다. 도리사 주지 묘봉 스님은 정화의 의미를 지닌 헌향제의 공덕으로 모두가 코로나19의 고통에서 하루속히 벗어나기를 바라냈습니다. 모든 분들이 속히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영위하는 계기가 바로 오늘 이 헌향제의 의미가 되기로 한 듯이 싶습니다. 한없는 여러분의 발언으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이 땅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내빈들도 몸과 마음을 맑히는 향을 주제로 한 문화축전이 대중들의 평안으로 이어지기를 기원했습니다. 비록 저희들이 이 도리사 아도화상제는 떠나 내려가면 잊어버릴지 모른다 하더라도 저희들의 마음에 속에 저 깊이 깊이 들어있는 그 독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씻어낼 수 있을까 생각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도화상 향문화 축전을 통해서 우리 불자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또 우리 도민들,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소중한 계기가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라 눌주왕 재위 기간이던 417년, 고구려 승려 아도화상은 신라의 불교와 향을 전하고 큰 병이 든 선구 공주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올려 나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아도화상이 도리사를 창건한 후 지금의 직지사 터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저곳에 절을 지으라고 해 직지사가 되었다는 설이 전해지는 등 아도화상과 관련한 이야기가 여럿 내려오고 있습니다. 천년 불교 문화가 시작된 구미 도리사는 아도화상의 정신을 이어받고 그 정신을 기리기 위해 계산 1600주년이던 2017년부터 향문화축전을 열고 있습니다. 이날 헌향제에는 도리사 회주 웅산 스님과 직지사 주지 법보 스님, 직지사 중앙 회주 도진 스님, 김천 사암연합회 소속 스님들과 제가불자 등 수십 명이 참석해 아도화상의 전법 정신을 기렸습니다. 해동 최초 가람 도리사에 모인 사부 대중들은 중생 구제의 원이 담긴 자비의 향이 온 세상에 전해지기를 발언했습니다. BBS 뉴스 정한연입니다.